우리 해양식품공학과는 1988년 수산자원개발학과를 모태로 지난 30여 년 동안 약 천여 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내실 있는 교육 및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통한 우수 기업으로의 취업뿐만 아니라 여러 국제 사업을 통한 우수한 연구 인력을 각종 국제 연구소 및 대학에 다수 진출시켜 왔습니다. 해양식품공학과는 수산식품의 특수 용도, 식품의 기본적인 성질, 여러 식품의 개발과 가공 문제에 집중된 지속적인 탐구에 초점을 맞추어 기본적인 과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 양성이 있습니다. 또한 본 학과에서는 식품의 유통 과정과 가공하지 않는 원료의 안전한 보관, 새로운 물질로의 대체, 상품 개발, 새로운 가공 과정 기술에 관해 공부하며 음식 문화의 향상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해양식품공학은 인류의 마지막 고리인 해양생물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교육과 연구를 통하여 인류의 식량, 의약품 및 에너지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인류의 미래를 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양식품공학과는 융합교육을 통해 경계 없는 특화된 교과목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론 및 실험, 실습 교육을 통한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둔 교과목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해양식품공학과는 높은 연구 역량의 교수진을 보유하였고 산학 교류 및 국내외 풍부한 네트워크를 통해 학생들의 취업에 높은 열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양식품의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식품, 화장품, 제약회사, 연구소 정보기관으로 취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해양식품공학과는 정규 수업 시간 외에 기초전공, 학습동아리, 식품기사 자격증 대비반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역량을 강화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학과는 교수진과 학생들의 1대1 면담을 통해 소통 협력하는 중점을 두고 있으며 보다 가치 있고 보람 있는 학교 생활을 이루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양식품공학과는 여러 가지 천연물로부터 유용물질을 추출하여 각종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보이는 이곳은 실험실 규모에서 벗어나 산업시설에 준하는 규모로 대용량 추출 및 정제를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제일 먼저 추출물이나 추출하기 전 시료를 보관하는 냉장고가 있습니다. 항시 4도씨를 유지하여 부패하지 않게 유지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먼저 영하 50도를 유지하는 냉동고가 있고 옆에는 감압 드라이 오븐이 있어 필요한 샘플은 이 장비를 이용하여 건조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장소에서 샘플의 세척 및 탈염이 이루어지고 열풍 건조기를 이용하여 건조를 합니다. 건조된 샘플은 추출 전까지 진공 상태로 보관하여 수분의 영향을 최소화하게 됩니다. 건조된 샘플은 측량하여 앞에 보이는 대용량 추출기를 통해 추출을 하게 되는데 이 추출물을 이용하여 저희 실험실에서는 탄수화물, 단백질, 불온산, 황산기 같은 성분 분석을 하고 단당류의 조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분자의 구조, 분자량 등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면역세포, 광세포, 피부세포 등 여러 종류의 세포의 샘플을 처리하여 생리활성을 확인하고 실험 쥐에게 샘플을 먹여 각종 생리활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양식품공학과는 천연물 중에서도 해조류나 해양생물의 추출물질로 세포실험을 진행하여 효과를 확인한 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서의 기능성 평가를 위해 동물실험을 진행합니다. 마우스나 랫 등으로 약을 직접 먹이거나 목감주사를 통하여 효능평가 실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해양식품공학과는 미역, 멍게, 청각 등 다양한 해양물질의 기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물질의 추출을 시작으로 농축을 하여 세포실험을 합니다. 해양물질의 효능을 알기 위해 실행하는 세포실험은 독성실험부터 면역, 항암, 지방감, 혈당 등 보고자 하는 기능에 맞는 세포실험을 공부하고 실험합니다. 현장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중점으로 졸업 후 식품 관련 연구소 및 기업에 취업합니다.
생산 기사와 위생사를 취득할 수 있는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저는 식품기사 자격증을 준비 중입니다. 식품기술 분야에서 중요시되는 식품의 성분 분석이나 안정성 검사 등 식품 관련 위생 안전에 관해 더 전문적인 기술을 갖출 수 있게 되는데요. 식품 관련 공공기관이나 일반 기업 채용 시 우대받을 수 있고 기술직 공무원 채용 시에는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과 장학금이 있습니다. 저희 학과는 성적 우수 장학금 이외에 학과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토익 점수를 기준으로 장학금 지급을 합니다. 학생들의 학업 능력 향상을 위해 항상 도움을 주시는 저희 교수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